시중에 판매 중인 요가 매트 중 일부에서 기준치의 29배가 넘는 유해물질, 단쇄염화 파라핀이 검출된 것으로 대전 충남 소비자 연맹의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. 연맹 측은 문제가 된 제품에서 신경계를 손상시킬 수 있고 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단쇄염화 파라핀이 유럽연합의 기준을 초과해 나왔다며 다만 국내에선 관련 기준이 없어 국가시술표준원에 안전기준 개정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.